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2006년 창설되어 인간 존중과 사랑의 실천을 기본 이념으로 따뜻한 감성과 이성을 가진 전문 사회복지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책임지도 교수제, 실습비 지원 특성화 사업, 가상복지관과 상담실 공간인 크리에이티브 큐브 등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과입니다. 갓 입학한 신입생을 위한 꿈 설계 학기는 2월 중순 일주일 정도 학교에서 기숙하여 본인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대학교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1학년은 사회복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익히고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공부합니다. 2, 3학년은 성장학기이며 4학년은 자립학기로 각각의 진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복지학과만의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복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있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사회복지 현장실습 2회 실시 등 이처럼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통합적 현장 중심, 참여형 전공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사회복지학과는 160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필수적인 교과 과정입니다. 총 두 번에 걸쳐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현장 밀착형 학생 경험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 학기에 서울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진행하였는데요. 전공 수업을 통해 배운 이론을 실무에 직접 적용시키며 현장의 분위기를 익히고 현장이 요구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 학과는 실습비를 학교에서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습비 부담 없이 실습을 진행하는 데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학과 게시판에서 사회복지 1급 취득 관련 멘토멘티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여 신청하였고 평소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멘토와 함께하니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또 공부하기도 굉장히 수월해져서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애니어그램, 레크레이션 자격증, 실무자 콘서트 등 학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를 활용해서 저의 역량 강화에 힘을 쓸 계획입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인을 꿈꾸는 학생을 위한 유익한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학습 동아리와 학과 적체성 증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 동아리는 사회복지사 1급, 영어, 상담 능력 등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아리이고 학과 정책성 증진 동아리는 봉사, 수학, 풍물, 사진 등을 통해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그중 저는 H2라는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책임지도 교수님이 있어서 제가 진로나 학업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4학년 졸업학기라서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실습 후 종합 분야에 관심이 생겨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명대학교 졸업생들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종합사회복지관, 병원과 같은 다양한 보건의료 계열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전천뿐만 아니라 충청도와 수도권 등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여 전문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 교육을 바탕으로 취업을 강한 사회복지인으로 거듭나는 곳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만나요. 안녕.